우리 소풍 룩이잖아 오늘. 네. 네가 옛날에 이렇게 잘 살았다고?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지금 이렇게 입고 가게요. 아 오케이 네. 인정 보상 심리라는 게 있지. 아이고 컬스터 기다리 선 하나 선서 경례했던 거 기억나요? 준비라고 했어. 준비. 아, 준비구나. 아, 항상 준비라고 했다. 차라리 경례 준비. 준비 우선. 예. 손 세 개예요. 그치. 준비. 너 못했지. 이것도 약간 잘 사는 거잖아. 그래서 나도 못했어. 왜냐면 그거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. 돈 내야 돼. 옷도 사야 되고. 옷도 사야 되고. 아니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맘때 되면 또 이제. 아 우리 주장 신동엽 씨의 의상이 궁금한데 가요 소품 어떤 그 당시에 거? 그 당시에 유행했던 야 그게 숨겨져 야 그게 숨겨져 있었네.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리가 너무 예뻐. 어우 깜짝이야. 생 닭이에요 뭐야. 생 닭. 동현이는 사실 소풍 갈 때 저렇게 이게 뭐예요? 아, 난 근데 제가 사실은 저는 운동만 해가지고 대학교까지 추링 입고 다 갔어요. 학교 이름 써 있는 추링 입고 MT도 가고. 왔어야지. 그럼 뭐 개나리. 근데 또 이제 다른 이제 운동 안 하고 이제는 또. 아 운동 안 하는 거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? 제가 뭐라 했어요? 김동현 이제는 운동 안 하고 예능을 해야겠다. 특종입니다, 특종. 그러니까 우리 놀토 맨시맨 시작할 때. 라면 1년에 몇 번 먹는다고 그랬어요? 3번. 지금 놀토하면서 다 먹었죠? 아 이제 그 뒤로는 안 먹어. 아니 그 5번 이상 먹었어요. 작년에 두 번밖에 안 먹어서 하나 땡겨. 그리고 얼마 전에 운동 오래 왔대. 네? 운동 해야. 다음 경기는 언제쯤 저희가 볼 수 있죠? 네, 내년 3월. 아니야. 이렇게 예능에 맞들리면 운동 못 해요. 아 아니다. 못 해. 절대 못 해. 호동이 여태까지 못 하잖아. 지금 20몇 년. 아, 삿발 못 잡고 있어요 지금.